자, 그러면 지금 포장의 손상이 어떻게 있는가 하는 부분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 부분 자세한 부분은 여러분들 별도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 전체적으로 PSI에 관계된 부분도 있지만 포장 유지에 관리한 유지 관리, 이게 나중에 여러분들 포장 설계법 끝나고 이제 같이 할 주제 중에 하나인데, 유지 관리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상세히 봐야 되는데, 이걸 상세히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지금 흐름이 좀 끊겨서 지금은 계속 그냥 계약적으로 여러분들 지나가고 돌아와서 여러분들 다시 볼 겁니다. 균열이 있어요. 어떤 식의 균열이 있고, 그냥 계약적으로 지나갑니다. 자, 노면에 있는 거 소선 변형도 있고, 밀림, 뭐 파상 요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결함으로 블리딩, 폴리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 포털 요새 유행 많이 발표하는 거. 자, 이거는 별도로 정리해서 봅니다. 자, 여기에 뭐 단차도 있고요. 시공 부위도 있고요.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대표적인 거 균열, 뭐 종류도 많죠. 세부적으로 있고요. 자, 여기에 줄눈부의 손상 뭐 저거 쭉 있습니다. 뭐 스폴링 뭐 이런 거 있고요. 쭉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따로 띄워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아까 처음에 첫 그림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자, 포장 설계를 하는데 PSI, 그 다음에 교통하중, 노상 특성, 환경하중 이런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 그림. 그거를 한번 상기해 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다룰 거는 뭐냐면 지금 교통하중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설계 관점에서 이 교통하중을 적용을 했나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합니다. 자, 차량이 반복 주행하는 거죠. 그래서 교통하중이 반복돼야 되면 포장체 피로가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누적이 되다 보면 제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포장이 누적이 되다 보면 언젠가는 땅칸 손상을 입어서 포장 파괴. 포장 파괴라고 하는 구조적인 파괴 뭐 이런 측면이 아니라 공용성을 여러분들 이 상실하는 이런 파괴까지 간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차, 도로 위에 들어가는 차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 이게. 무게도 다양하고, 축의 형태도 다 틀리고요. 뭔가 다양한 거를 하나로 지금 몰아서 우리가 표준적인 지금 어떤 하중점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적인 하중을 뭐냐면 Equivalent Axle Load, 그래서 지금 W18 이랬잖아요. 이건 에스토어 거를 번역해오다 보니까 이름이 단위를 18 킵스고요. 우리식으로 하면 W8점입니다. 이것도 이런 단위도 지금 안 쓰죠. 8.2톤이에요. 톤도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단위에서 SI 단위를 기본적으로 쓰고 있지만, 지금 톤, 킬로그램 이런 단위도 우리나라 상황의 시방서에서도 허용을 하고 있는 단위이긴 합니다. 언젠가는 이 부분도 바뀌어지겠지만, 자, 우리식으로 하면 어쨌든 8.2톤. 그래서 축하중 8.2톤을 어떤 표준적인 어떤 등가중의 기준점을 잡았고요. 자, 그러면 8.2톤보다 작은 것만, 1톤짜리 축하중이 지나간다고 하면 8.2톤 지나가는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를 지금 환산 계수를 가지고 얘를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8.2톤이 기준인데요. 자, 1톤짜리가 들어가야 W1.0톤짜리가 지나가요. 그러면 자, 이 8.2톤짜리는 몇 대가 지나가는가 했더니, 오, 이게 8.2톤짜리가 한대 지나갈 때, 이거는 1톤짜리는 예를 들어 1000대 지나가는 거다.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등가적인 효과가 되는 지금 영향 계수를 뭐라고 했냐면, 이슬 팩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equivalent single axle load 팩터예요. 그래서 읽기를 우리가 뭐 그냥 뭐 ESALF 뭐 이렇게 읽지 않고 이슬 팩터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게 지금 일반적입니다. 등가 단축 하중 계수 이렇게 부르죠. 자, 이런 개념으로 다양한 교통 하중에 대한 것들을 지금 표준 하중으로 이제 몰아가요. 그 표준 하중으로 몰아가는데, 그게 설계 기간 동안
승용차, 그러니까 차종이 이런 하종이 있는 건몇 대가 지나가고, 버스는 몇 대가 지나가고, 트럭은 몇 대가 지나가고, 지금 이런 차종에 따라서 몇 대가 지나가는지를 쫙 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표준 하중, 지금 요게, 그러니까 18킵스요. 8.2톤 축하중으로 했을 때는, 아, 몇 대가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환산을 합니다. 이게 애쉬토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요 이슬 팩터와 관련된 부분은 뒷페이지에 다시 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로 포장하고 공항 포장하고 큰 차이 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도로 포장은 교통하중 자체가 작습니다. 그러니까 축하중, 우리는 법적으로 축하중 10톤까지를 딱 법정, 그러니까 축하중이 20톤 되면 불법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도로를 다닐 수가 없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총하중 40톤, 축하중 10톤으로 법적인 규제로 묶어 있죠. 그래서 이 무게가 안 커요. 하중이 작은데 교통량은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지나가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자, 이에 반해서 비행기는 어떻게 돼요? 차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그래서 교통하중 자체는 굉장히 큰데 교통량은 어떻게 작아요. 이게 공항에 비행기가 여러분들 자동차 도로에 있는 것만큼 이렇게 쌩쌩쌩쌩 지나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지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런 차이가 조금 있어서 지금 도로 공항 포장 같은 경우는 반복 하중에 대한 횟수보다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하중이 워낙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에어포스 380 이건 뭐 무지하게 이큰 비행기 큰 하중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안정성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지금 도로 포장은 상대적으로 반복 하중에 대한 영향을 지금 우리 평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접근 방법을 약간 달리한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축 중에 지금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봅시다. 자, 여기에 차 바퀴가요. 요렇게 그림이 좀 이렇게 확대해 놓고 여러분들 보이죠? 있네? 축이 요게 차 축이 엑슬이에요. 축이 그냥 하나만 있는 걸 우리가 단축 싱글 엑슬이라고 해요. 단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축이 두개 있으면 복축 텐덤이라고 해요. 축이 하나, 둘, 세개 있으면 우리가 삼축이라고 해요. 자, 요 끝에 축 끝에 바퀴가 달렸는데 바퀴가 이렇게 하나가 달렸으면 단륜, 바퀴가 두 개가 달렸으면 복륜이라고 얘기해요. 바퀴 세 개짜리는 내가 잘못본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지금 단축 단륜이고요.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복축이고 단륜이고요. 삼축 단륜이고 이거는 복축 복륜이고 이건 단축 복륜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승용차 이렇게 볼까요? 승용차, 뭐, 이렇게 승용차 있으면, 바퀴 있고, 바퀴 있어요. 자, 위에서 보면, 여기 축이 있죠? 앞축, 뒤축 있고요. 바퀴 하나가 이렇게 있고, 바퀴 하나가 이렇게 있어요. 이 바퀴, 이 바퀴. 자, 이 사이 거리는 상당히 떨어져. 상당히 떨어졌다는 얘기는 뭐, 1, 2m 정도 떨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축과 이 축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여기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축, 단륜, 단축, 단륜. 그래서 단축, 단륜이 두 개가 지나가는 거예요. 승용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단축이 두 개가 지나가는 상황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 요 차가 조금 바뀌어 갔고요. 뭐 이런 덤프트럭 뭐 이렇게 좀 해서 여기 바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바퀴가 또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여기에 조향축에 바퀴가 있고요. 뒤에 있는 바퀴. 그러면 여기 보면 바퀴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앞쪽에 바퀴가 있죠. 자, 그러면 앞쪽에 있는 거는 지금 어떻게 해요? 단축, 단륜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지금은 요거는 너무 가깝게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단축 하나 이렇게 보지 않고요. 이거는 전체를 아울러서 이게 전체가 등가에 하나가 있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냐면 복축으로 있는 거예요. 복축으로 있는 거고, 여기에 바퀴가 하나 있으면 복축 단륜이고, 바퀴가 두개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복축 복륜이 있는 거야. 자, 차에 따라서 어떻게 돼? 여기 바퀴가 또 있는 거 있죠? 그럼 삼축이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요새 가다 보면, 이런 축의 배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앞에 조향축에도 바퀴가 이게 축이 두개 있는 게 있습니다. 북축으로 형성돼요. 그러니까 이 핸들을 꺾어서 꺾어지는 이 바퀴가 이게 하나가 아니라 두 요거 앞하고 두거가 각을 이렇게 잘 조화롭게 이루면서 꺾어지는 거 있어요. 자, 여기도 막 달아놓은 거 있죠. 막 바퀴가 있고 여기도 막 바퀴가 있는 게 있어요. 무지막지한 이런 차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 막 축수가 쫙 늘어나는. 그리고 여기에 바퀴도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아니고 바퀴 막쭉 이렇게 축을 형성하는 이런 이제 막 특수한 아주 준 차량들도 이제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왜 이런 축수를 늘렸을까? 축수를 지금 늘렸을까?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총중량이요. W가 예를 들어서 20톤이에요. 20톤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압축, 뒤축이 있다고 치면 이쪽에 막 아주 심플하게 떨어져서 10톤, 10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지금 이런 차량이 지나갈 때는 10톤 W 10.0톤짜리가 어떻게 두번 지나가는 형태죠. 자, 이거 하고 자, 이게 똑같은 20톤짜리인데 축을 4개를 달았어요. 4개를 달았어요. 그러면 그냥 평균해서 5톤에서 20톤을 견딘다고 치면 W 5.0톤짜리가 몇번 지나냐? 4번 지나가는 거예요. 자, 똑같이 20톤짜리 차량이 지나가는데 얘는 축 중에 10톤짜리가 두번 지나가는 거죠. 압축, 뒤축. 자, 지금 이렇게 축을 나눠놨으면 어떻게 돼요? 20톤짜리가 어떻게 돼요? 한 축에 5톤짜리 축이 4번 지나가는 축이 4개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돼요, 총 무게가. 자, 그러면 포장 손상 입장에서요. 포장 입장에서입니다. 이 4개가 같으냐? 여러분들 한번 추측해 보세요. 내가 같으면 이 얘기를 이때까지 안 했겠죠. 그러면 누가 더 위험한 포장을 손상을 많이 줄까요? 그러니까 무거운 축이 두번 지나는 거, 횟수는 작은 거하고 작은 게 여러 번 지나는 거.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지금 내가 휘는 겁니다. 여러분 철사 줄리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에 내가 밤 요거에 지금 이게 5라고 칩시다. 5로 하나, 한 번, 두 번, 세 번, 네번 했을 때의 손상과 10이에요. 10은 이거 두 배가 되죠. 한 번, 두번 했을 때 손상. 누가 더 큽니까? 그럼 여러분들 철사줄을 끊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철사줄을 끊는데요. 정말 강한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약한 걸로 깐짝깐짝깐짝깐짝깐짝. 그러니까 작은 걸로 횟수가 많은 게 데미지가 커요. 큰게 횟수가 적어도 이렇게 되는 게 커요. 데미지가 큰 거는 축하중이 지금 큰게 데미지를 작은 거보다 월등히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축하 중에 여기 두 배가 됐잖아요. 그럼 데미지가 포장해 주는 손상이 두 배냐? 아니에요. 보통 한 4승 정도에 비합니다. 4승 이상. 그러면 두 배니까 2, 4, 8, 16. 16배 주는 거예요. 그럼 4승에 비례한다면 이거는 포장 데미지를 한 번이나 할때 16번 16의 데미지를 주고요. 얘는 1의 데미지를 줘요. 1의 데미지가 4번 지나간 거예요. 4의 데미지를 줬고요. 16의 데미지가 두번 줬으니까 이건 32의 데미지를 준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많죠. 지금 자, 그래서 우리가 포장체 입장에서 축중을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축하중의 크기를 어느 나라든 제한을 걸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전번에 여러분들 여러 우리 이 도로의 설계 기준 자동차 이렇게 알았죠. 그거는 이제 기하적인 모양 이런 게 주로 관련된 거고요. 높이 폭 이런 거고요. 자, 여기 봅시다. 무게 입장에서 봅시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한국은 축중은 톤으로 10톤. 이게 법적인 제한 기준이에요. 물론 이 티켓을 뜰 때는 이제 약간의 봐줌이 있어요. 그래서 한10% 정도까지는 이제 뭐좀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 측장에 오차도 있고 하니, 발급은 안 합니다. 경고 정도만 하고. 자, 총중량 40톤이라고 묶어요. 자, 다른 나라랑 배치 비슷합니다. 일본, 미국, EU, 이 정도. 거의 유사하죠. 그죠? 약간의 차이점은 있지만.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아까 얘기 들어와서, 총 중량은 주로 뭐에 관계돼서 중량을 묻고 있느냐 하면, 이 기준은 구조물 때문에 묶어요. 구조물 중에도 특히, 파괴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게 뭐냐면, 도로에 있는 교량입니다. 그래서, 중량이 40톤이 아니라 50톤, 60톤, 70톤 막 이래 가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 이 구조물의 직접적인 파괴에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가진 거예요, 총중량은. 자, 축중은 뭐에 관계를 아주 많이 맺고 있느냐? 포장 손상에 관계 맺은 거예요. 자, 지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 포장 손상 입장에서만 본다면요, 이래요. 자, 이게 40톤인데 바퀴가 두개 달아서 20톤, 20톤 오면 불법입니다. 총중량은 40톤 들어왔는데 이게 20톤, 20톤 들어오면 불법이에요. 아까 지금 내가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나눠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축이 이렇게 배열은 안 되겠지만 4개가 이렇게 돼서 여기에 1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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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중량 40톤 이렇게 들어오게 하면 얘는 합법이에요. 지금 이 10톤이 4번 지나간 거하고 20톤이 2번 지나간 거하고는 데미지가 다르다 이거예요. 포장 입장에서는. 그것도 달라도 너무 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축하중을 일정 범위 안에서 묶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벗어난 이런 운행을 해야 되는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총중량 40톤, 축중 10톤을 내가 지킬 수가 없는 상황, 이거 언제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큰 터빈을 외국에서 수입을 한국에 수입을 했는데 근처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를 가서 설치를 하는데 그걸 부품을 다 띄워서 운반하기가 너무 그래요. 띄웠다가 다시 이제 조립을 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육상으로 운반을 해야 되는데 무게 자체가 화물의 대상으로 되는 무게 자체가 뭐, 한 40톤을 지나가. 차량 무게까지 했으니, 뭐, 60, 70톤 가는 거야. 그러면, 그걸 사전에 허가를 받으면 운행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허가가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이거 뭐, 사람의 감정적인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노선에, 첫 번째, 그런 화물을 운송하는 차가 기하적으로, 물론 속도를 죽이고, 뒤에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뭐냐, 사이드카? 그 안전하는 그게 붙고요. 안전요원도 붙고요. 그런 조건에 속도를 죽이는 뭐 이런 조건에서도 기하적으로 어쨌든 가지느냐 이런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사이에 있는 구조물 교량이 있겠죠. 그 교량이 그 와중을 버틸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주 검토사항이에요. 포장은 데미지를 더 입겠지만, 사실은 그래요. 데미지를 더 입으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내가 포장 손상을 그게 한번 지나가면서 데미지를 굉장히 많이 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허가를 해주더라도 비용을 징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장 손상을 다른 거 조금 지나간 거랑 뭐 차이가 안될 정도로 그한 번이 포장 손상을 많이 줬으니까. 이건 비용적인 문제에 굉장히 가까운 거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게 벗어나도 여러분들, 사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허가를 득하실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득해진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축중, 총중량 이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아까 다양한 하중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우리가 W8.2톤으로 얘가 몇회 지나가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얘가 몇번 지나가느냐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W8.2는 하고 있습니다. 횟수를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게 차량이 어떻게 돼요? W1.0짜리 될 거예요. 축중 1톤짜리 될 거예요. W2.0짜리 될 거예요. 다양하게 있겠죠. W 뭐 0.5짜리도 있을 거고, W 뭐 7.0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겠죠. 굉장히 다양한 지금 차종이 우리가 존재할 겁니다.
자, 그러면 1톤짜리가 한번 지나가면 포장의 데미지는 얼마나 미칠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습니다. 뭐를 기준점을 잡냐면 8.2톤, 이게 표준 지금 축하 중에 대한 겁니다. 자, 이게 한번 지나갈 때 포장에 대한 피해, 포장이 얼마만큼 피해를 입을까? 이게 D 스탠다드, 데미지 스탠다드.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8.2톤짜리 축하 중에 한번 지나갈 때 데미지를 10이라는 데미지를 줘요. 10이라는 데미지를 줘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1톤짜리가 한번 지나갈 때 포장해 주는 피해 데미지는 예를 들어서 0.1의 데미지를 줬다고 칩시다. 그게 지금 뭐냐면 DI예요. 0.1의 데미지를 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기본적인 정의가 이슬팩트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게 숫자를 쓰면 어때요? 0.0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거꾸로 보면 이런 거예요. 표준하중으로 한대 지나간 거나 얘는 어떻게 돼? 한대 지나갈 때 0.01의 데미지를 줬죠? 이게 역수를 취하면 이슬팩트 역수를 취하면 지금 어떻게 돼요? 이게 100이 되죠, 100. 역수를 취하면. 자, 지금 이 1톤짜리 100대 지나간 거의 손상은 8.2톤짜리 한대 지나간 손상하고 같은 거예요. 오, 이게, 그러니까, 이 축중에 따라서 데미지를 얼마나 주느냐,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게 딱히 이건 아닙니다. 포장 상태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계약적으로 축하 중에 4승, 4배가 아니에요. 4승. 2배가 되면 2, 4, 8, 16. 3배가 되면 10배가 된다면 어떻게 돼요? 10배, 만, 천, 100배, 1000배, 10,000배를 준다는 얘기예요, 10배가 되면. 그죠?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이런 표본적 있어요? 과적 차량 한 대는 승용차 40만 대 지나간 거에 지금 포장 손상을 줍니다. 오, 이게 뭐, 이게 표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승용차 여러분들 어느 정도 무게 하나요? 승용차 한뭐 작은 거, 뭐 표를 만든다면 좀 과장해서 자, 1톤짜리 뭐 1톤 뭐 여러분 승용차 요새 거의 2톤 정도 육박하죠. 근데 어쨌든 축중이 0.5. 아까 과적을 했어요? 과적을 했어? 이게 10톤이 제한인데 과적을 했어요. 20톤 거의. 그러면 얼마인가? 이게 40인가요? 40에 4승하면 얼마인가? 4, 네, 4, 4, 16 곱하기 4, 곱하기 4, 또 곱하기 16 곱하기 4. 에이, 계산 안 돼. 그래서 이거에 4승 배만큼 데미지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나온 게 지금 뭐냐면, 승용차, 그러니까 과적 한번 하시면, 그 과적하면 축수도 많잖아.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과적을 한번 하시고 운행을 하시면 승용차가 40만 대 지나간 것처럼 포장에 손상을 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좀 정책적인 입장에서. 자, 포장에 대한 손상에 대한 포장 손상에 대한 입장만 따져 본다면 도로 유료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게 기본적인 어떻게 돼요? 이게 원인자 부담금이죠. 그러니까 이 손상이든 어쨌든 모든 것을 이루어지는 거 사람이 돈을 내는 게 기본적인 법칙이죠. 물론 이게 포괄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유료 도로가 아니고 무료 도로, 이걸 그냥 국민 세금에서 쭉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자 그러면 누가 돈을 많이 내야 될까요? 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럭을 지나가는 축중하고 승용차 축중하고는 뭐 기본적으로 한 10배 차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배 4승이니까 데미지는 훨씬 더 차이가 있는 거야. 10,000배 차이가 나는 거야. 그러면 트럭 요금을 포장 손상 입장에서 보면
승용차가 이용하는 손상보다 만 배의 포장 손상을 줘요. 그러면 트럭에 대한 지금 도로 이용요금을 만 배를 매겨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요? 1,000원을 낼때 거기는 어때요? 1,000원에 만 배면 얼마?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의 요금을 매겨야 되느냐?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도로, 지금 내가 이게 일견 예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에 의해서 요금을 체계를 갖게 되는데, 근거를 갖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축중에 대한 부분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도로를 이용하는 거는 혼잡을 얼마나 유발하느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여러분들 어때요? 트럭은 이게 국가의 뭐라 해야 되나, 대부분 트럭을 지금 뭐 유흥 레저 이런 용으로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지금 요금 체계가 그렇게 될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 이런 얘기고요. 이런 게 나중에 여러분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의 예산을 이렇게 투입할 때도 어떤 이런 논리들이 하나의 이제 단편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산을 치면 부산의 여러분들 항구에서 항만에서 국가의 기간 교통망 고속도로까지 접근을 하는 이 도로 들어 있어요. 대부분 이런 게 산업도로. 자, 이런 것들을 돈을 누가 내서 건설을 하느냐? 대체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건설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왜? 이거는 국가의 기관교통망에 해당하는 그런 물류를 수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국가에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시가지 부분에서의 교통, 그러니까 그 지방의 지자체의 교통을 해결하는 부분과 국가의 기관 교통을 해결하는 부분이 이제 이두 가지 목적이 다 공존하는 부분은 이제 양쪽에서 두 쪽에서 돈을 어떤 비율만큼 이제 나눠냅니다. 자, 이럴 때 누가 얼마를 낼 거냐 이런 거를 할때 우리 지금 여러분들 부산에 있잖아요, 그죠? 컨테이너 이런 거는 부산 시민 이런 게 아니라 국가적인 이런 부분, 국가에서 그런 것들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성격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돈을 더 많이 내는, 그러니까 이 지방정부에서 돈을 적게 내는 건 뭐냐면, 부산 지자체 쪽에서 운행되는 거는 작은 거잖아요. 주로 승용차 이런 거고, 이런 포장의 데미지는 작은 거예요. 정말 작은 거고, 이런 컨테이너, 이런 중차량들은 포장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아주 데미지를 강하게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비율, 그러니까 컨테이너 이 대수와 승용차 대수가 컨테이너 대수가 월등히 많지만, 아니, 승용차 대수가 월등히 많지만, 이게 포장 손상을 입는 거 보면, 대수는 적지만 무게가 큰이 중차량의 데미지가 훨씬 크기 때문에, 너네가 돈을 더 많이 내라. 이런 것들도 지금 이제 얘기를 할 때, 지금 있는 이런 교통 하중에 대한 이슬 팩터 개념을 지금 도입을 해서 설명이 되고도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는 표를, 지금 요거는 딱히요, TBS2에서 제안하고 있는 거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수치적인 거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일단 봅니다. 자, 차종을요, 지금 우리가 이제 분리하고 차종, 지금 현재하고 약간 차이인데, 지금은 EA4T, 이축 4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야, 단축이 하나, 단축 바퀴 두 개, 축 하나, 바퀴 하나, 축두 개, 아니, 축 하나, 바퀴 두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쭉 보면, 3축의 타이어는 10개 이렇게 있는 것도 있어요. 보면, 자, 이슬팩터가 뭐이 포장 형식에 따라 틀린데, 자, 승용차 같은 경우는 뭐 0.0002, 0.0001 뭐 이게, 자, 이거 치면 만 분의 1이라고 치면, 자, 이런 것들은 얼마입니까? 4 이러니까 뭐5 정도 육박하네요. 그러면 이런 거죠. 승용차 한대 지나가는 거랑 트럭, 트레일러 이런 것들이 만 분의 5만 대 지나가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데미지고요. 여기다 과적을 해버리면 아까 4승이니까 더 뛰어 더 올라갑니다. 승용차 중에서도 요좀더 가벼운 거 하면 툭 떨어질 거고요. 뭐 그래서 아까 과적 한 대가 지금 승용차 40만 대뭐 이런 얘기가 지금 되는 뭐 이런 지금 거예요. 자, 종에 따라서 나눠놨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이제 이 설계를 할때 기본적인 계수 과금 그렇지만 기본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아까 이런 하중이 10대 지나갔고요. 얘가 지금 뭐 100대 지나갔고, 얘가 20대 지나갔어요. 그러면 곱하기 얘를 하면 얼마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10 곱하기 지금 0.1은 0.002대 지나면 뭐가? W18하중으로. 8.2톤 하중. 그100 곱하기 이거 하면 땅땅땅 1점, 1000분의 0.1이 되네? 아, 0.1대 지나간 거예요. 곱하기 20 하면 지금 0.2대 지나간 거예요. 얘는 몇대몇대 지나면 쭉 나오죠. 자, 그래서 W 8.2톤을 했더니, 뭐, 5 곱하기 10에 지금 뭐, 7승 대가 지나갔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지금 설계 기간 동안에 쭉 누적된 게. 그러면 이 정도 교통량에 대응해서 포장 설계를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각 차종마다 여기는 이 스펙터를 가지고 지금 표준 축하종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몰아가는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따지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예요. 지금은 여기는 얘기는 안 하지만, 포장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는 여름철 고온에 똑같은 교통하중이 지나가더라도 그때 지나가는 거야. 포장 상태가 상당히 딱딱한 상태에서 지나가는 거예요. 포장 데미지는 같을 거냐?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면 어떻게 고려를 할 거냐? 뭔가 다르니까. 그러면 다르긴 다른데 그 영향이 크지 않으면 뭐 설계 관점에서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무시하고 가자. 지금 이게 슈도 개념. 아니다. 그 정도까지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